여러분, 아세안 국가들 많이 방문하셨죠? 그곳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거리 음식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거리 음식이 실제 전시장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세안 거리 음식 호로록 찹찹 오물오물은 총 7명의 작가들 중 6명의 한국 작가와 1명의 태국 작가가 5팀을 이루어서 각각의 관점에서 아세안 거리 음식이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번역을 꾀해 보았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스티라 수파파리냐 작가는 치앙마이에서 주로 활동하는 태국의 대표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스티라 수파파리냐의 국수의 맛이라는 작품은 인접해 있는 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국수가 사람들의 일상과 식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발전해 나가는지 현지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쉽고 재미나게 풀어낸 다큐멘터리 필름입니다. 국수라는 평범하지만 일상에서는 빠질 수 없는 음식 하나로 아세안 국가들 간에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알수 있는 작품이죠. 지금 보시는 작품은 스티라 수파파리냐의 2006년에 제작된 비디오 설치 작품 '나스케이프'입니다. 이 작품에서 카메라의 시선은 작가가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가는 기차 여행의 시선과 동일합니다. 기차 안에서 창을 통해 보는 바깥의 풍경은 자연 풍경보다는 광고 인쇄판이 즐비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 광고 인쇄판 안에 가득한 망점을 소재로 이 작품을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광고를 통해 바라보는 모든 것의 미래가 과연 앞으로도 즐거울까라고 관람객들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가의 이번 신작, 나의 영화적 정글 레시피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정글과 날씨, 그리고 비와 태풍, 습기 등 풍토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롤스크린 7점, 그리고 텍스트 오브제, 뒤에 보이시는 영상 작품까지 총세 가지 매체가 모여 하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In the Food for Love는 김나영, 그레고리 마스 두 작가의 이제 결성된 듀오인 킴킴 갤러리와 구 민자 작가의 협업 시리즈입니다. 이들은 2018년도부터 경기도 양평에 살고 있었던 아세안 지역의 결혼 이민자인 분들과 함께 그들의 고향 음식에 대해서 배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화적인 교류와 또 어떤 이주의 여정 같은 것을 계속 끊임없이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도 그들의 신작인 인도네시아의 가니 식당을 표현한 와룽을 전시장에 마치 작품처럼 구현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사운드 아티스트 홍초선 작가가 만든 터널입니다. 여기에서 들으시는 소리는 아세안 국가 길거리에서 흔히 들으실 수 있는 소리입니다. 작가가 직접 제작한 음식을 하는 소리, 음식을 먹는 소리, 음식을 포장하는 소리인데요. 이 소리들을 낮과 밤에 맞추어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전시의 마지막은 전미재 작가의 비디오 작품입니다. 한국인들이 인스타그램에 아세안 국가의 이미지를 포스팅한 이미지와 영상들을 모두 모아서 작가가 개발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거리 음식을 학습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성된 이미지와 음악이 작가의 작품으로 재탄생된 것이죠. 현대 미술로 맛보는 산의 진미, 아세안 거리 음식, 호로록 찹찹 오물오물. 전시 어떠셨나요? 현대 미술가들이 번역한 다양한 아세안 거리 음식의 작품들을 충분히 즐기셨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억을 반추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도 집에 가셔서 식사, 찹찹 맛있게 하세요.